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아, 이곳이 어디냐? 조지아의 가장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조미 본사에 왔습니다. 아, 부르조미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당시부터 조지아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마셔서 위장병을 치료했다는 천연 탄산수, 조지아의 국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에 있는 지인이 부르조미 탄산수 수입에 관한 문의가 와서 오늘은 저의 절친이기도 한 부르조미 사장 미팅을 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조미 본사입니다. 오늘 미팅은 저기 6층 사장실에서 미팅을 하고요. 자, 왼쪽이 스포츠 스타디움. 여기도 이제 주택가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조미 미팅 이후에 그전에 제가 와케라는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와케 다음으로 추천드렸던 사부탈로, 사부탈로의 가장 중심 대로라고 할 수 있는 빼키니 거리, 베이징 거리라고 하는데, 거리를 또 한번 찍어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부르조미. 부르조미는 구소련 당시에 라다라는 자동차, 그 다음에 아에로프로토라는 러시아 항공, 그리고 부르조미 해서 3대 대표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부르조미는, 부르조미 사장 자체가 한국으로 따지면 정경련 회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와 재계는 물론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부르조미 사장 잠깐 만나서, 또 제가 한국에서 와인을 수출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 제가 일전에 왔을 때 여기서 선물로 줬었는데, 부인이 사용해보고 너무 좋다고 추가로 구입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도 팔 겸 부르조미 수출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겸 지금 부르조미 본사로 왔습니다. 이제 부르조미 사옥입니다. 부르조미 1층 위에 이렇게 이제 커피숍이 있고, 요즘은 어디를 가나 다 이렇게 온도계, 그리고 손세생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부르조미 사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계속 장례를 치르고 피곤해서 있다 보니까 알람을 잘못 맞춰서 늦었다 그래요. 한 30분 정도 늦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지아에 대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단가가 틀립니다. 한국 사람은 조지아에 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벌어야 되는 돈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출되는 비용을 다 정하고 보통 한 2,000불 이상 남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몇백 나리, 몇백 불만 남아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벌어들여야 되는 돈과 현지인이 벌어들여야 되는 돈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아, 조지아는 장관 월급도 1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2000불 벌어도 사실은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급여가 사실은 뭐 200불, 300불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운영해서 500불만 나와도 아, 이 사람들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의 경우는 투자한 돈이 있고 내야 되는 세금도 있고 물론 현지인도 세금을 내지만 우리는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세금 정산을 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금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또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Sorry, I'm sorry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 시절에 잘못하면 바로 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 깨지면 그 컵을 깨뜨린 사람도 없고 깨진 걸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 딸이 마트에 가서 떨어지는 이 머핀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줬어요. 잘했다고. 그랬더니 네가 그걸 왜 만졌냐고 대려 욕을 먹었습니다. 조지아 고지하는 한국인이 마트에 갔는데 코카콜라가 떨어져서 퍽 터져버렸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에게 얘기했더니 네가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결국 돈을 물어낸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핑계까지 있냐. 아침에 출근을 늦으면 지하철이 빵꾸가 났다. 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인을 다루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언어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화를 내도 그 화가 정말 화가 나서 혼내는 건지 아니면 잘하라고 혼내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은 대리만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남자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 물건을 사게 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하고 이런 일을 자꾸 벌립니다. 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면 그걸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또 뭐 이런 세진 화보를 찍자, 뭐를 하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또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이 조지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몇 달만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바로 그만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적 일하는 끈기도 떨어지고 한국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급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뭐 몇백 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네, 이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집이 있습니다. 공산당 시절에 사용했던 주택들을 다 공산당들이 해체되면서 집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 됐던 작은 집이 됐던 자기들은 다 주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랑 틀립니다. 빵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거든요. 빵 뭐 150원, 200원만 주면 한 끼 식사하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좀 더해서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치즈 이렇게 하면 그냥 식사가 됩니다. 뭐 거기에 이제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코카콜라 그리고 뭐 돼지고기 이렇게 먹으면 풍성한 한 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국 돈 4천원, 5천원만 가지고도 4인 식구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진 않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 세컨드리 옷,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옷을 직접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도 안 사죠. 그 다음에 냉장고 가전제품은 보통 10년 이상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 비해서 생활비가 덜 들어갑니다.
일단 한국인은 렌트를 해야 되죠. 그럼 집값이 보통 뭐 아무리 싸게 얻어도 500불.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뭐 다 해서 100불. 그 다음에 먹는 거 뭐 3, 400불. 그러면 기본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000불 이상 들어갑니다. 물론 한국 생활비에 비해서 작지만 또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 예, 학비가 1년에 10,000불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벌어야 되는 돈의 단위와 현지인이 벌어야 되는 돈의 단위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특히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건 월급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벌어들이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특별한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팅, 이제 조금 있으면 미팅을 하고, 그리고 미팅 이후에는 이 백인이라는 도로는 주로 이제 의류들이 많이, 의류용 옷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가게, 신발. 그리고 또 이 골목들 안에, 이 이면도로 안에 있는 상가들,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이 조자 사람들 자체도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는 게 뭐 약국 체인이나 슈퍼마켓 체인이나, 그리고 뭐 마트, 과일 상점,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얘기 드렸었지만,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리려면, 현지인들의 급여가 올려야 되는데, 급여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이웃나라 터키도 500불, 월급 500불도 많습니다. 그럼 터키의 급여가 1000불, 2000불 올라야, 조지아로, 그 비싼 인력을 피해서, 여기에 500불 미만의 급여를 주면서 공장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실질적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같은 역시 200불, 300불, 터키 500불대. 그러면 다 공장 인원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까지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하물며 대통령이 연간 기조회견을 할 때 올해는 5천 명을 취직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급은 경찰입니다. 벌써 제복 멋있게 탁 차려입고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많이 이 문들 닫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버스라든지 미니밴을 사서 운전하면서 가이드를 하고 또 안내를, 기사를 하는 그 업이 좀 발전됐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1919년까지만 해도 여행객, 그러니까 방문객이 약 870만 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과 관련된 사업이 번창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보르조미 원수가 나오는 보르조미에 있는 광총수 나오는 예카테리네의 여제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보르조미 사무실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빼끼니라는 거리를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소스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